이렇게 진아 씨가 입장하고 계신데요. 블랙 스스로 또 드레스를 입고 오시는데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되게 글래머러스한 몸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아름답게 연출하셨는데요. 전 진아 씨 이렇게 항상 섹시한 느낌을 보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여자로서 참 부러운데. 네, 그쵸. 네, 또 섹시함도 섹시함이지만 눈웃음은 정말 또 귀엽잖아요. 이런 네. 게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올해 안에 연기에 또 도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죠. 진아 씨의 어떤 그런 패션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연기적인 욕심도 볼 수 있어서 아주 한 해 동안 보람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진아 씨는 영화제 레드카펫을 걸어도 전혀 동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자, 진아 씨 반갑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한번 포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진아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레스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진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그래요. 진아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아입니다. 이렇게 가요대전에 오늘 나오게 돼서 정말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네, 네, 기대되는 그런 무대입니다. 자, 진아 씨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사립대학에서 K-POP 강연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저의 경험이나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대상은 어떤 학생들이었나요? 거의 K-POP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도 많았고요. 또 네,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네. 엔터테인먼트 쪽에요. 네. 솔직히 그런 것만 본다 해도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한인들만 이렇게 모아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각국의 나라의 팬들이 모여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K-POP의 대담을 많이 느끼시죠? 네, 정말 K-POP의 힘은 정말 세계적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번에. 네. 아니, 진아 씨 근데 뭘 뿌리고 오신,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향에 취해서. 향이 좋아서. 향이 취해서. 너무 좋아서. 네. 진아 씨는 오늘 베스트 레슬러라기보다는 베스트 향기샹. 향기샹.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네, 아름다운 향이. 얼마 전에 신사동 호랑이 프로젝트 앨범에 이어서 앞서 오프닝 공연을 해준 브랜드 뮤직의 산체스 씨와 프로젝트 활동하셨는데요. 네네. 네, 진아 씨가 같이 응원 작업을 하고 싶은 가수는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실은 여자 가수랑 함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친구, 아니 또 동생 에이리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팝스러운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에일리 씨와의 무대.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무대 또 준비를 해 주십니까? 네, 우선 제 무대 Too Hot. Too Hot. 색다른 무대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 제목 그대로 오늘 이 추운 날씨를 정말 too hot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무대 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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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MC들은 앉았습니다.